오늘 초코 크레이프 케이크를 할 건데요. 맛있겠죠? 오늘 초코 크레이프 케이크를 할 건데요. 먼저 시트지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뭘 만들 거냐? 생크림 쳐서 올리고 냉장고에 잠깐 넣어놓을 거예요. 그 와중에 초코 시럽을 만들 거예요. 바로 만들어 볼게요. 제가 계란을 4개를 준비를 했어요. 계란을 4개를 깨준다. 자, 계란을 쳤으면 계란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설탕을 넣어줄 건데요. 크레이프 자체에 단맛, 슈가 두 큰술을 넣어줘요. 자, 설탕 넣고 이렇게 또 풀어줘요. 여기다가 소금 살짝 조금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풀어줍니다. 여기다가 이제 가루를 넣어줄 거예요. 뭐 중력분이든 박력분이든 상관없어요. 박력분. 다른 데다가 계량을 해놓고 쓸까봐요. 컵으로 150에다가 딱 맞췄어요. 어, 택도 없네. 60. 자, 150g. 한 컵 반 하니까 150g이에요. 여기다가 코코아 파우더를 넣을 거예요. 코코아 파우더. 두 큰술 정도 넣어줄게요. 이렇게 찍어 먹어보면 단맛이 전혀 없어요. 그냥 코코아 새끼 나는 코코아 분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섞어요. 하나, 둘, 코코아. 내가 언제 코코아 새끼라 그랬어. 자, 여기다가 이제 요거 있죠? 요거를 넣어줄 거예요. 먼저 이거를 이렇게 섞어줘. 자, 여기다가 계란물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한 거에다가 우유를 넣어줄 거예요. 우유 500ml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조금씩 섞어서 이렇게 풀어줘요. 초코색이 점점 나오죠? 자, 좀 풀렸으면 여기다가 또 우유 넣고 또 풀어줘요. 자,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 빠진 게 있어요. 여기다가 버터를 70g 정도 넣는 건데 녹여서 넣어야 돼요. 아예 녹여서. 자, 이렇게 버터가 완전 녹았죠? 완전 물이죠? 여기다가 넣어줄 건데 먼저 얘를 체에다 내려줄 거예요. 내리는 이유는 여기 가루류들이 뭉쳐있기 때문에 내려주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거를 이제 알뜰조각 같은 걸로 내려줘요. 이렇게 잘 섞어주세요. 반죽이 다 됐으면 여기다가 이제 버터를 넣어주세요. 녹인 버터까지 넣어주면은 진짜 준비 완료예요. 이거 그냥 바로 부치면 끝이에요.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런 일정하게 국자 같은 거를 준비한 다음에 이걸로 뭐 한 국자 반이라든지 두 국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제가 젤라틴이 오늘 필요해요. 이게 어디 필요하냐면 그라사주 있죠? 초코 시럽을 싹 부어가지고 겉에 완전 뒤덮는 거거든요. 이걸 쓰기에 앞서서 이걸 물에 불려놔야 돼요. 이거를 찬물에다가 그냥 불려놔요. 볼 같은 거 이렇게 준비한 다음에 여기다가 넣어놓고 물만 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잘 섞어줘요, 부치기 전에. 그리고 기름을 좀 둘러줘야겠죠? 기름을 조금 넣어준 다음에 그냥 길만 들 수 있게 닦아줍니다. 불은 아주 약하게 하나 넣어볼게요. 조금 너무 두꺼우면 이게 안 살거든요. 같이 이렇게 기포가 이렇게 뽕뽕 나오죠? 이렇게 올라오죠? 이때가 이제 뒤집을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그러면은 겉에를 살짝 떼요. 나무젓가락으로 뗀 다음에 살짝 들어 올려서 나무젓가락을 넣어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돌려요. 나무젓가락을 살짝 떼서 이렇게 해서 익혀주면 돼요. 맞은편도 다 익혀줘야 돼요. 요 과정을 반복하면 돼요. 자, 다 됐어요, 여러분. 자, 우리는 이제 생크림을 발라줘야 돼요. 볼에다가 생크림 좀 한번 쳐볼게요. 마트에 가면 가장 많이 파는 게 이거예요. 매일 휘핑크림. 이거 쓰셔도 상관없어요. 생크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걸 휘핑을 쳐야죠. 이렇게. 이거는 설탕이 안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설탕 넣어줘야 돼요. 설탕을 넣어줍니다. 먼저 한 큰술 넣어주고 이게 좀 많이 과하게 시끄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래를 좀 틀어드릴게요. 좋아요. 다 됐어요. 너무 많이 치면은 이게 여기서 풀어져요, 오히려. 그래서 너무 많이 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만들 준비해야 돼요. 완성 접시 말고 올리면서 바를 접시를 준비해주세요. 이걸 이렇게 뒤집어줄 거기 때문에 이 밑바닥에 올라가는 게 가장 윗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뒤집어서 최대한 잘 펴발라줄 거예요. 너무 많이 바르면 이게 층이 너무 두툼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너무 조금 바르면 맛이 별로예요.
골고루. 그리고 또 이제 잘 맞춰줘야 돼. 애들끼리 잘 맞춰줘요. 펴발라줍니다. 다 됐어요. 이거 여기서 이제 뒤집어서 초코코팅 입힐 거예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크레이프 케이크이고요. 저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갈 건데 이거를 냉장고에 일단 넣어놓을게요, 여러분. 자, 초콜릿을 140g. 이거는 케이크에 비해서 좀 넉넉히 만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케이크 위에다가 줄을 흘릴 거라서. 그리고 냄비를 하나 준비해요. 아까 남긴 크림 있죠? 크림을 데워줄 거예요. 120? 130? 정도. 그래서 그 이 데운 걸로 이 커버처를 녹일 거예요. 이제 이거를 여기다가 부어요. 생크림을 부어. 그리고 녹여요. 녹겠죠? 당연히. 뜨거우니까 커버처가 계속 저어줘요. 녹을 때까지.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찬물에다가 젤라틴 불려놨는데 기억나세요? 녹여놓은 거예요. 요거랑 물이랑 코코아 파우더랑 다 섞어줄 거예요. 물에다가요. 물 100ml. 물 100ml. 그리고 설탕 2개 반. 그리고 코코 파우더 한 큰술 이렇게 넣고 생크림 남은 거 다 넣어주세요. 두 큰술 넣어주세요. 자, 잘 섞어줍니다. 이걸 끓이는 이유는 이거 젤라틴 녹이기 위한 거예요. 여기다가 판 젤라틴을 넣어주세요. 젤라틴만 녹으면 됐어요. 불 끄시고 여기 체에다가 한번 걸러줄게요. 파우더 덜 빠진 코코 파우더 내려줍니다. 자,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이러면은 글라사주 완성. 어머, 다 녹였다. 조금 식혀주세요. 크레이프 케이크는 냉장고에서 한 30분 있어줘야 좋아요. 자, 여기 아까 전에 만든 케이크를 준비를 했어요. 이거를 뒤집을 거예요. 잠깐만. 자, 이렇게 뒤집었어요. 대망의 그 시간이 왔거든요, 여러분. 이제 부을게요. 부어. 아예 다 뒤덮게. 요게 이제 굳어요. 제가 젤라틴 넣었잖아요. 이걸 이제 차갑게 조금 기다려야 돼요. 요거 걷어가지고 여기 아래 있는 초콜릿 한 번 더 하면 돼요. 딱 한 번만 더 부을게요. 좋아요. 한 번 더 부었더니 확실히 초코가 진해졌죠? 이대로 끝내도 돼요. 여러분 잘 됐죠? 와! 자, 이제 잘라볼게요. 우와! 체리 하나. 오! 야, 이거 봐요, 여러분. 귀여워. 이제 먹어볼게요. 오. 먹어볼게요. 진짜 부드럽다. 오. 아, 너무 맛있어요. 생크림을 안 들게 하니까 더 맛있어요. 아, 진짜 맛있는데? 기분 좋아. 맛있다. 아무튼 좀 잘 된 것 같아요, 오늘 크레이프 케이크. 아, 너무 맛있다. 자, 이렇게 해서 저 오늘 만들어 봤어요. 어때요, 여러분?